예, 안녕하십니까. 제비다방의 고귀한 친구, 엘빈입니다. 오늘은 커피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저 커피의 원산지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커피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비념홍을 모셨습니다. 비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형님. 엘빈이 형, 뭐야, 오늘따라서 너 말을 높인다. 방송에 오랜만이에요. 나오니까 겁먹었지? 그러게 너 말이에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해, 이 사람아. 알겠습니다. 요번에 자네가 가지고 온그 젠마에서 카파 커피지? 오늘 이 커피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커피의 역사에 대해서 분분하잖아. 그러게요. 근데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은 그 에티오피아 카파 지역의 목동이었던 그 누구야? 켈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칼디의 예, 칼디지? 칼디의 예, 칼디죠. 예. 예. 그래. 칼디가 그렇죠. 예. 어느 날 보니까 그 염소가, 힘없던 염소가 뭔가 빨간 열매를 먹고 날뛰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먹길래 그런가 가서 봤더니 빨간 열매였다는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궁금해서 수도원에 가지고 가가지고 수도승들한테 물어봤더니, 뭐 수도승이라고 해서 그걸 알수 있겠어? 그렇게 말해요. 처음인데. 그 나뭇가지를, 그 커피나무겠지. 그 아궁이에다 그렇죠. 예. 집어던졌던 것 같다. 근데 그 커피가 타면서 나는 냄새가 향긋하고 야릇하고, 그 냄새를 맡았던 수도승이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수도승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할 때에, 이거 마시면 좋겠다 해서 타서 마시기 시작했더니 커피 역사 아니야? 그렇죠. 네.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네가 가르쳐 준 거잖아. 자네가 가져온 이 커피가 젠마 커피지? 예, 진마. 진마. 예, 진마 커피인데요. 형님, 예. 그 진마 커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세계적으로 진마 커피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 그럼요, 예. 근데 그 진마가 실질적으로 카파 지역이었다면서? 그렇죠. 예전에는 카파 지역이었었는데, 반으로 나눠줬어요. 그 예. 뭐 분쟁 때문에. 그렇죠.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젠마로 분열이 돼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칼디가 처음에 그 맛봤던 그 카파 지역의 커피잖아. 그렇죠, 예. 이 커피의 원도 그 카파에서 유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나? 맞아요. 카파에서 커피로 가고요. 예, 영국에서는 비누로도 가고요. 자, 그때는 아마 이것을 이게 이제 말린 거잖아?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지금 뭐 생두를 구할 수가 없었고, 그 자네가 가져다 준 진마 커피 그 열매를 말린 거를 오늘 써볼 텐데, 이걸 한번 볶아볼게. 그러시죠. 예. 볶으면은 아마 그때 태워가지고 타는 것을 물에 타서도 먹었다 그러니까 그이 과육을 벗기지 않았을 거야. 그렇지? 그러게요. 지금 그때로 과육을 예. 벗기게 되면 이런 알을 가지고 우리가 먹잖아. 그렇죠. 예. 근데 오늘은 칼디가 먹었을 것 같은 칼디 방법으로 커피를 한번 내려올게. 화로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칼디가 그 당시에 먹었을 것 같은 그 과육까지 있는 커피를 여기다 볶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볶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태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갈아서 먹었다고 맞나? 그렇죠. 예, 갈아서 갈아서 예. 먹었다고 그러는데, 네. 한번 오늘은 여기에다가 방아에다가 직접 절구에다 쪄볼게. 자, 그거를 하고 아마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이 기구는 뭐라고 얘기를 하지? 제베나라 그러는데요. 제베나지? 예. 요즘에 에티오피아에서 전통적인 세레머니를 할때이 제네바에다가 그 갈은 커피를 넣고 예. 그거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 시대에도 그런 식으로 마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기다 한번 해가지고 끓여서 한번 네. 마셔볼게. 그러시죠.
자 이렇게 빻는데 이게 지금 과육까지 전다 해가지고 빻는데 이것을 아마 여기다 넣어가지고 지금 물을 붓어요. 네. 여기다 해가지고 끓여서 먹었을 것 같은데 한번 그 맛을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하시죠. 그만하세요. 이리 주세요. 네. 이리 주시고 물 잠시 주시고 이 볶았던 뚜껑이기 때문에 프라이팬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하고 자 이 제바나를 여기다 올려서 끓이는 거죠. 기다려 봅시다. 자 좀 얘기를 더 합시다. 어때요? 그 카파 지역의 진마 커피의 맛은 어때요 요즘? 보통 엘빈 형이 알다시피 에티오피아 커피는 산미가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카파 지금의 진마 커피는 산미보다는 묵직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는 커피예요. 아, 그렇구나. 예. 투박한 느낌의 커피들.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그 커피의 원산지가 에티오피아잖아. 그렇죠, 예. 근데 에티오피아 커피가 원산지답지 않게 예. 세계 3대 커피에도 못 들어가.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커피 전문가들이 3대 커피라고 하면 엘빈 형 뭐죠? 그 처음에는 그 예멘의 마타리가 들어갔었고, 그렇죠. 네. 또 하와이의 코나, 또 하나는 그 자메이카, 저기 자메이카의 예, 블루 마운틴 그렇죠, 이렇게 예. 쳤다가 네. 요즘에는 파나마 게이사가 3대 커피로 들어왔어. 그 요새는 사실은 그 커피 컴피티션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경쟁을 하는 커피들 중에 10등 안에 드는 커피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커피예요. 그렇구나. 그 중에서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케냐 같은 나라들이 맞아. 예. 그때는 내가 한번 가봤잖아. 그렇죠. 예. 그 원산지를 가봤는데 가서 봐서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건 플랜테이션이 없는 거야. 농장이. 그렇죠. 예, 자연 그대로니까. 예. 그냥 자연숲에서 우리나라로 보면은 야생 커피지. 야생 커피. 그렇죠. 야생 커피를 커피죠, 예. 따는데 보니까 채취하고 농사 짓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걸 제대로만 고르면 최고의 커피가 나올 거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예. 들어. 그렇죠. 칼디 커피로 한번 바꾸는 거다. 예, 좋죠. 예.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그래. 오늘은. 자, 한번 마셔봅시다. 네. 한번 놔두세요. 창을 위로 올려주시고. 네. 맛이 어떨까? 글쎄요, 궁금한데요. 야, 네. 시큼한 커피. 이게 아마 과육까지 같이. 그렇죠. 예. 했기 때문에. 네. 맛 좀 봐봐. 구수한 느낌인데요? 아마 그렇겠지. 예, 아주 구수한 느낌인데, 이게. 어우. 그렇지, 숙성됐다 그런 느낌인데, 예. 어우, 전혀 다른 맛인데요? 원초적인 맛이구만. 그렇죠. 예. 그런데 칼디는 그 당시에 어떤 커피를 마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고, 역사적으로 추론을 한번 해봤던 거야. 그래서 오늘 칼디의 커피를 드디어 맛보게 됐고, 이 원초적인 맛, 칼디의 커피.